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피셜에서 카카오를 좀 다뤄볼 텐데 카카오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카카오가 이제 앞으로의 다각화하고 있는 사업부들의 이야기, 또 상장에 대한 이야기, 카카오 계열사들의 상장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가 이제 줄줄이 놓여 있기 때문에 아 요즘 이 시장이 약간 잠잠할 때 카카오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권혁중 평론가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질문 드리면 지금 카카오가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이면 액면 분할을 하게 네. 돼서 이제 쪼개져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요 네. 현황 좀 체크해 볼까요? 예, 분할 상장 예정일 다음 달 15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2일과 14일은 이제는 거래가 정지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가총액은 역시나 뭐 변하진 않죠. 아시겠지만 네. 액면 분할이기 때문에 주식 수만 늘어나는 거지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많이들 궁금한 것이 이런 액면 분할 이슈가 카카오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앞서서 액면 분할을 했던 기업들이 향후 주가가 어떻게 반응해왔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은 아마 좀 힌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뭐 대표적인 게 역시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주당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다음 액면 분할을 통해서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었는데 사실 상당 기간 동안 주가는 좋진 않았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액면 분할로 인해서 삼성 주가는 오히려 액면가보다 더 크게 되는 그 당시 분할보다 더 크게 되는 지금으로 종가로 본다 그러면 더 커졌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광역 액면 분할 때문에 이 호재였느냐라고 본다면 저희는 액면 분할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개미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액면 분할을 안 했다면 과연 그 막대한 유동성이 있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손을 내밀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매수할 수 있었겠느냐. 오히려 그 액면 분할을 통해서 주가에 대한 주가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동학개미 운동이 훈풍이 불었을 때에 이제 수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액면 분할 이슈가 있으면 항상 그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었겠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5대 1로 이제는 분할을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시나 액면 분할을 했었을 때의 당분 상당 기간은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가가 좋지는 않았지만은 역시나 지금에 와서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액면 분할을 통해서 현재의 종가는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장에서 과연 주가에 대한 좋은 흐름이 가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의 수급에 대한 영향을 확실히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권혁중 평론가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길게 봤을 때는 이 액면 분할이 주가 부양에 상승에 도움이 된다. 뭐 개인 투자자나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니까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어쨌든 그러면 액면 분할을 하고 났을 때는 주가의 조정이나 정체가 조금 나타나는 네. 게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오현진 팀장님께 좀 여쭤보면 자 이번에 카카오도 그런 양상을 나타낼지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카카오를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다 하면은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 지금 매수해서 그냥 쭉 들고 가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액면 분할 하고 나서 한번 상황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액면 분할은 이제 아시겠지만 기업 가치에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쵸. 뭐 피자를 10조각으로 쪼개나 50조각으로 쪼개나 피자는 똑같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이제 회계적인 처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액면 분할이 되면 앞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거래량을 일단 기본적으로 폭증을 합니다. 네.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단순 계산에도 최소 5배는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아직도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그러니까 단가가 높은 종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예전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갈 때는 조금 꺼려하시다가 한 5만 원 정도 낮아지니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졌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50만 원 선이니까 좀 비싸잖아요. 액면 분할로 한 10만 원 혹은 10만 원 이하 9만 원대 이렇게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게 좀 접근을 하실 수 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액면 분할 자체가 이제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액면 분할을 하는 기업이 뭐 좋은 기업이냐 뭐 이 부분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과거 같으면은 제가 액면 분할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이 좀 왔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이 엄청 강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액면 분할에 가장 민감한 그 반응을 보이는 주체가 또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액면 분할 이후에는 한 번 더 이제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자체 사업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톡비즈 부분에 대한 매출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커머스 우리가 많이 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업체의 강점은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냐 이거 하나예요. 결국은 많은 이용자가 있으면 어떤 사업을 때려박아도 어느 정도는 효과를 얻는 것이고 사용자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는 뭐예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쵸. 근데 이번에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용자도 많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코로나19에 대한 수혜까지 엎어서 엄청난 실적을 보였고요.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도 좋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자회사의 상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카카오 페이라든지 카카오 뱅크가 이제 연내 상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에 IPO 할 때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립니다. 1000대1 넘어가는 경쟁률이 과거에 별로 없었어요. 요즘에 뭐 했다 하면 1000대1 넘어요. 1400대1, 뭐 1500대1 이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슈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카카오 뱅크라든지 페이는 완전 대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시마다 또 엄청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장 이후에 주가 급등, 모회사인 카카오의 주가도 주목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호재는 상당히 풍성하다라고 보는데 다만 저는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호재들은 이제 거의 다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호재가 나올까? 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호재가 하나씩 채워져가는 그런 형태로 갈 텐데 현재 주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반영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주가 랠리가 보시면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3배 정도 네, 주가 랠리가 나왔습니다. 웬만한 조정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이제 우상향 쭉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비슷한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비슷하게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경제적인 변화가 있죠. 바로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단독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언택트, 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언택트로만 쏠렸던 수급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뭐 지금 이제 기대감이 반영됐으니까 카카오가 뭐 내려간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고점을 치고 가기에도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한다고 하시더라도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어쨌든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카카오 일단은 액면 분할로 뭐 효과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이야기는 카카오의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요. 좋은 이야기는 너무 많지만 주가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반영해서 많이 올라와 있긴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희망회를 돌리시면서 카카오 그래도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주가도 더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자 권혁종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카카오. 저는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는. 네네. 역시나. 근데 이번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안 뛰어드는 것도 신의 한 수가 될 것 같다는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예상은 했었습니다. 사실 카카오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왜냐면 자금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매물이 5조 원에 나왔는데, 뭐 인수자금 같은 경우는 억지로는 맞출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이렇게 5조 원을 투자하고 나서는 사실 카카오가 신규 투자에 대한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카카오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인 어떤 신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 비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카카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뭐 알립톡 서비스 같은 도로교통 과태료 납부도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는 보내주겠다라고 이제 이슈를 했고요. 또한 건강검진 안내도 카카오톡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기술 이슈도 있는데요. 그 오픈시라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
오프 티접 대체 불가 토큰 그렇죠. 마켓 최대 마켓입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기술에 대한 콜라보를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카카오에 있는 콘텐츠 또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개인들의 어떤 창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사실 이제는 이런 NFT 이런 대체 불가 토큰을 통해서 사실 거래될 날도 멀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환경에 계속적으로 투자되고 새로운 환경 계속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한 인수자금의 그러니까 자금 제한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제 카카오가 굉장히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역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카카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밸류에이션도 사실 굉장히 높긴 하지만 뭐 성장성은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를 어떻게 좀 공략해야 될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서 한번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델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권혁준 경제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